주요 7개국 G7 정상들이 러시아산 금의 수입 금지와 원유 가격 상한제 카드를 빼들며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러시아는 104년 만에 채무 불이행 사태를 맞았습니다. 황다인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선 G7 정상들과 함께 전 세계 금 생산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의 금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가 에너지 공급량을 줄이고도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러시아산 원유에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는 안도 합의 문턱에 가까워진 상황.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러시아에 대응한 서방 세계의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We have to stay together. Because Putin has been counting on from the beginning. And somehow NATO would and the G7 would splinter.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10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채무 불이행 상태, 디폴트 사태를 맞았습니다. 약 1,300억 원의 외화 표시 국채 이자를 26일까지 투자자들에게 내야 했지만 끝내 이에 실패한 겁니다. 서방의 제재로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스위프트에서 퇴출되며 러시아 중앙은행의 달러 외화 보유고 접근이 어려워진 탓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러시아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미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미 이제 스위프트에서 배제가 된 상태였고 주요 교역에 있어서는 이제 루블화로 지불을 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루블화 환율은 오히려 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러시아는 오히려 큰 타격을 많이 안 입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미 재무부는 서방의 제재로 인해 러시아 경제가 1년 내 최대 15% 가까이 위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OBS 뉴스 황다인입니다.